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4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갑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자, 일간은 갑목 일간이 되겠고요.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6월의 갑목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갑이라고 하는 글자죠. 갑인데 제가 항상 오행을 뒤에다 이렇게 붙이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원래 순서에 그냥 갑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 다음에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을이라고 하는 것이 또올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을 다음에는 또 병이 올 것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는데 항상 뒤에다가 이렇게 오행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은 초학하시는 분들이 오행 가지고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되는 것이고요. 목에는 갑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게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오행으로서 목을 다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은 양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음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 양목은 바로 갑목이 되는 것이고요. 양목. 그다음에 음목은 을목. 을목은 이제 음복이라고 해서 음에 해당되는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개념과 음이라고 하는 개념, 음양의 개념을 목에다가 이렇게 대비를 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크다. 그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작다, 상대적인 거니까 작다. 그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라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다?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이 굵직하다. 예를 들어서 굵다 이렇게 봤을 때 을목은 얇다 이렇게 쓰나요? 얇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얇은 그런 개념이라서 갑목인 양목이 큰 나무, 꽤 자란 높은 나무, 그다음에 굵직굵직한 그런 나무를 양목인 갑목이다라고 하면, 음목은 어떤 개념이냐? 작은 나무죠. 크지 않은 작은 나무고, 그다음에 높지 않은 거니까 작게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 풀과 같은 그런 개념. 그다음에 굵직굵직한 게 아니라 얇죠. 그러니까 갑목 같은 경우는 단단한 그런 개념으로 볼수 있을 때, 을목은 어떻겠다? 유연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양목인 갑목의 개념하고 음목인 을목의 개념은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예를 들어서 참나무라든가 오동나무같이 굵직굵직한 그런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서 휘지 않고 쭉쭉쭉 뻗어서 크게 자라는 나무를 갖다가 양목인 갑목이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동양지목이라고 해요. 동양지목으로 쓸수 있는 제목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갑목 자체가 단단하고 견고하고 굳고 탄탄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거나 아주 큰 사찰 같은 걸 지을 때 버팀목이라든가 아니면 기둥 같은 것으로서, 대들보 같은 것으로서 갑목을 베었다가 이렇게 썼죠. 지금 이제 철골 구조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건물 구조를 갖다가 쇠를 갖다 하지만, 옛날에는 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배도 만들고 그랬죠. 얼마 전에 제가 저기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판옥선이라고죠. 판옥선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대체적으로 일본 배들은 나무가 좀 무르다 그래요. 무르고 단단하지를 못하고,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나무들이 대체적으로 좀 단단하면서 견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판옥선에 비해서 일본 배들은 좀 규모가 좀 작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파라고 해서, 우리 거북선이 이제 귀선이라고 하죠. 거북선이 포를 쏘기도 하지만 배끼리 부딪히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무르고 약했던 일본 배들이 많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배를 만드는 어떤 목재로도 썼던 것, 집을 지을 때, 궁궐을 지을 때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로 썼던 그런 것이 바로 갑목이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그래서 동양지목으로서의 용도, 동양 지재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갑목을 갖다가 잘
깎아서 잘 베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기둥으로 쓰기 위해서는 뭐 옛날 같으면 대패도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톱도 있어야 되죠.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나무도 기계화 돼가지고 사람이 도끼질이라든가 톱질하지 않고 기계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기도 하고 제목으로 이렇게 깎기도 하는 그런 아주 자동화된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감목을 깎고 다듬고 하는 것을 뭘로 한다? 경금으로 하는 것이고요. 경금이 날카로워야지만 감목을 다듬을 때, 즉 톱이라든가 연장이라고 하죠. 도끼 같은 것이 예리해야지만 감목을 다듬을 때 깨끗하게 이렇게 다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날카롭게 단련해 주어야지만 경금이 깔끔하게 갑목을 어떤 벽갑이 아니라 작벌이라고 하죠. 작벌. 갑목을 작벌 베어내서 동량의 지목으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갑목이 다자란 성목이었을 때는 이렇게 경금 정화로 쓰는 것이고, 갑목이 작아서 이제 키워야 되는 이제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때는 병화와 계수로서 대체적으로 이제 갑목을 키우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춘하절의 나무는 춘하절의 갑목은 이때는 생목으로 보고요. 생목 자라나는 생목으로 봐서 병화 내지는 계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추동절의 갑목은 이때는 뭘로 본다? 다 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정화로서 갑목을 베어서 동량의 제목, 동량의 어떤 그 기둥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월이 신유술 해자축이 추동절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갑목의 용도는 그 생목으로서 병화계수를 쓰는 것보다는 경금정화로서 갑목을 베어서 동량의 지목으로 쓰는 데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목이 태어난 원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 6월이 되겠습니다. 6월, 6월이라고 하는 시절은 12개월 중에 하나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12달 중에서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는데, 이 6월은 바로 백로가 되면서부터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오게 되고, 계절로는 가을이죠. 가을. 신월이 초가을이라고 하면 6월은 중추지절이라고 하죠. 중추지절이라고 해서 가장 가을의 기운이 강한 그런 계절로 볼 수가 있겠고, 술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늦가을이라고 해서 이제 바로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우 삭막한 그런 절기가 된다. 일단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쪽은 서방에 해당이 되고 서쪽이죠. 그다음에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무라고 하는 것도 봄에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하나둘씩 맺히다가 가을이 되게 되면 그 열매가 이제 그 잎쪽 이제 사과라든가 배나무 같은 경우에도 서리를 처음 탁 맞았을 때그 배사과를 먹었을 때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죠? 가을이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이제 성장을 다 맞췄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의 나무 갑목, 그다음에 겨울의 갑목은 뭐예요? 다 자란 나무로 보는 성목으로 보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때는 필요 없는 가지 다 잘라내고요. 그다음에 진짜 다 자란 나무 같은 경우는 베어서 물기가 없을 때 나무를 베어야지만 또 말리기도 또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때는 다 자란 나무로 봐서 베어서 뭘 한다?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 근데 6월 같은 경우 금왕절이라고 했죠. 12계절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바로 6월인데, 6월은 금의 어디예요?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장간을 놓고 봤을 때 유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또 반대로 먼저 했던 신월의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신월에는 무토,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갑목, 6월의 갑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경금과 정화를 치용해서 갑목을 베어서 동량의 제목으로 써야 되는데, 신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에서 경금을 이렇게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을 휴용해서 감목을 갖다가 작별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 간에 경금 신금이 있다 손치더라도 유중에 있는 경금은 쓴다 안 쓴다 유중에 있는 경금은 불용 쓰지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냥 허울만 있다 생각하시고 유중에는 신금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목 일간이 유월에 태어났을 때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별도로 경금이 없다 하더라도 원령에 있는 경금을 썼다라고 하면 6월에 갑목이 태어나서 갑목을 갖다가 작발할 때는 별도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갑목을 작발할 수 있다. 선생님, 유중 경금 아니라니까요. 유중 경금은 쓰지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유중에 있는 경금을 가지고 용신으로 취용할 수 없고요. 유중에 있는 경금을 가지고 격으로도 취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 6월에 태어나서 6월에 태어나서 경금 투출되어 있더라도 격은 아까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이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그 정관 월에 6월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관격에 살중신경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유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칠살격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정관격에 살중신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6월의 갑목은 동량의 제목으로 쓰기 때문에 경금을 쓰게 되겠고요.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화를 쓰는 것이고 선정 후 경이라고 해요. 먼저는 정화를 쓰고 나중에 경금을 쓴다. 이렇게 해서 선정 후경 먼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정화를 먼저 쓰는 것은 금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정화를 먼저 취용해서 금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갑목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이라든가 묘 등에 이렇게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뭐 금왕절의 목이 뿌리가 있으면 이건 약한 목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좀 굵직굵직한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갑목일간이 뿌리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 작은 나무에 아주 얍실얍실한 그냥 바람 불면 휘청휘청하는 그런 나무죠. 그런 나무를 갖다가 베어내면 뭐 했습니까? 부지깅이로 바뀌었을 게 없겠죠. 그래서 신월도 그렇고 유월도 그렇고 수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을에 나무는 목 갑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뭐 경금 정화를 쓴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일간의 뿌리가 얼마만큼 튼튼하냐에 따라서 진짜 큰 궁궐을 지을 수 있는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있느냐 아니면 갑목 자체가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 두께가 얇아지게 되면 큰 버팀목으로 쓰기는 매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신월도, 유월도, 수월도 마찬가지로 정화, 경금을 쓰는 것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갑목 일간이 어느 만큼 지지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대격이 될 사주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그냥 합격이 되는 사주인지는 일간의 뿌리가 어느 정도의 뿌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제목으로 쓸수 있느냐 아니면 작은 화목으로 쓸수 있느냐 이렇게 구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의 갑목은 정화 경금을 쓰지만 일간 갑목도 지지 반드시 뿌리가 있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갑목 일간, 갑목은 양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갑목이죠. 일단 또뭘 봐야 됩니까? 격국이라고 하는 것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간은 양목인 갑목이 되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본다라고 했죠. 갑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금은 이거는 어떤 금? 음에 해당되는 금이죠. 그래서 양대 음이 되는데 금은 갑목 입장에서 관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관성? 정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유의 지장간 신금 본기에 투출되어 있죠. 원한적인 어떤 격, 정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가장 왕한 그러한 시절인데 갑목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 갑목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격이 칠살격으로 되진 않습니다. 유위에 있는 경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정관격이 되는데 정관격에 관살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이걸 뭐 평관격 칠살격이라고 논하기보다는 그냥 살중신경하다 신
약살왕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은 뭐죠? 신약살왕한 신약사랑이 아니라 신약관왕한 사주인데 만약에 이렇게 시에서 경금을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살충신경한 사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월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 뭐라 그랬죠? 동량의 제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 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화가 있어서 특히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목의 지지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갑목 입장에서 재성이죠. 재성인데 그 재성이 월지에 있는 유금하고 합을 합니다. 합을 사자 있으면 사유축이겠지만은 유축합이 되죠. 유축합. 그래서 이거는 유축이 합해서 금으로 다시 화하기 때문에 금이 다시 왕해지는 정관이긴 하지만 금이 다시 왕해지. 이거 오히려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냥 살충신경으로 봐도 이건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될 바는 없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있죠. 갑자 일주가 되는데 자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는 하는 것이 뭐예요? 수는 수생 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금생수에서 금의 기운을 뺏어서 갑목을 생해주게 되는데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수. 근데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해수는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이고 자수는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장간을 놓고 봤을 때해 안에는 우토, 갑목, 그다음에 임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수에는 임수, 그다음에 계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과 유금에서 볼수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 안에서는 이 해수 안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습니다. 얘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수 안에 있는 임수도 얘도 모양만 글자만 있을 뿐이지 격을 지용한다거나 용신을 지용할 때 자중의 임수 내지는 해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쓸수 있는 것 자에는 자수는 계수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해수는 갑목 임수를 두 가지를 쓸수 있다. 두 가지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격을 칭호할 때도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신을 칭호할 때도 해중 갑목 용신으로 쓸수 있고 해중에 있는 임수 용신으로 쓸수 있지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용신으로 쓸수 없고 자중에 있는 임수는 용신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해수를 보는 것과 자수를 보는 것은 갑목이 자수를 보는 것은 순수한 계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수가 갑목을 생해줄 수는 있지만은 갑목이 계수에 통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통근 불가가 되겠죠. 통금불가. 하지만 갑목의 해수를 보게 되면 이 안에 갑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수는 갑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고 원령에 있는 해중에 있는 갑목에 일간 여기다 뭘할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통근 이거는 가능이 되겠죠. 그래서 자수를 보는 거하고 해수를 보는 거하고 일간이 약했을 때는 자수를 보는 것보다는 해수를 보는 것이 어떻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6월에 유축해금하고 신금같이 투출되어 있어서 일간이 약하고 관성의 왕 중에 자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수가 나를 생조해 주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간에는 이렇게 정화가 있긴 하지만 정화도 뭐 없다 지지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우도 할 수도 없겠고 또 관을 갖다가 통제하는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 정화가 뭐야 상관인 정화가 정관인 신금을 갖기 때문에 무조건 상관 경관 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정화 자체가 뿌리가 없으면 상관 경관 된들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죠? 그런 것은 크게 문제될 뿐 아닌데 생시에서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6월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성목으로 본다 그러죠.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동량 지목으로서의 용도가 필요하다. 경금과 그래서 정화를 쓰는 것이 정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축합에 신금까지 있는 상태에서 정화를 봤습니다. 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자수 두 개가 갑목을 약한 갑목을 생조해 줄 수는 있지만은 갑목
시간에 있는 감목이라든가 일간 감목의 뿌리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가 감목을 생조해 줄 수는 있지만 금이 왕한 계절에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사주는 어떤 사주? 한습해지는 사주가 된다. 반드시 화가 있어서 조후해 줘야 되는데 정화가 뿌리가 전혀 없죠. 자,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갑자시 말고 을해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수하고 해수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수는 통근할 수 없지만 생조해 줄수 있다. 해수는 통근도 가능하고 감목을 생조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갑자시보다는 오히려 을목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더라도 을해시를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역시나 대운의 흐름은 어디로 간다?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인시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생시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갑목이 뿌리를 얻었죠. 당연히 인의 뿌리를 얻었고, 그다음에 인중병화가 도출돼서 이 병화는 조우도 할수 있습니다. 또 정화 아까까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었던 정화도 시의 인을 보게 되면은 정화가 여기에 통근할 수 있고 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 정화가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때는 상관 경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생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오늘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눈딱 감고 상관 경관이 되든 말든 어디로 가야 된다? 이 생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화 있기 때문에 상관경화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신충렬 정유 이거는 갑목일간일 때는 이게 상관경관이 되지만 다른 일간이었을 때 상관경관이 되죠. 내일 공방에 대한 을목은 오히려 신금을 제하는 것이 정화가 제하는 것이 더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 이건 정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정관을 파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도 생신은 어디가 돼야 된다? 병인시가 되는 것이 좋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지의 인목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묘목을 보는 것이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묘보다는 병인을 보는 것이 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진시가 됐을 때는 유축합에 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갑목 자체가 진의 뿌리는 둘수 있지만 매우 약하고 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다시 금을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적천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갑목은 뭐 한다? 가을에 갑목뿐만 아니라 을목도 마찬가지겠죠. 추불용토라고 해서 가을에 나무는 토를 쓰지 않는다. 금을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사시가 됐을 때는 기토가 있는 것은 갑목이 기토하고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주가 탁해진다 하더라도 화를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기토 보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얻을 거에 차라리 병인시를 보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경호시가 되면 이건 당연히 안 좋겠죠. 좌우상충 하게 되니까 화가 차라리 없었을 때는 기대도 안 하지만 이따 깨져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기대가 큰데 그 기대를 기대를 뭐예요?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충이 되면은 좋지 못하고요. 임신시 내지는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금왕절에 다시 금이 많아졌죠. 생시 신금을 봤으니까 신자수국에서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은 비록 이것이 금왕절이라도 임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뭐가 된다? 그죠. 수다 목부가 된다. 수범 목 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토가 있어서 이 임수를 제해줘야 되는데 토 무토가 없죠. 운이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가 좋아질 수 있다.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추워지겠죠.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초년 병신대운만 좀 넉넉하게 되면 이후 운세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은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초년 운세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죠? 중후반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잘 따지셔가지고 택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